친구들, 꼬마 알리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입니다. 엄마 옆에서 잠을 자던 송이는 엄마 배를 살며시 만져봤어요. 동그란 엄마 뱃속에는 송이의 동생이 있거든요. 엄마, 동생은 언제 태어나요? 이제 열 밤만 자면 태어날 거야. 신난다. 동생이 태어나면 송이가 맨날 놀아줄 거예요. 우와, 동생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좋은 언니가 있어서.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아주 작고 예쁜 아기예요. 이름은 별이래요. 송이는 별이와 놀아줄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별아, 이것 봐라. 언니가 만든 종이 비행기다. 멋지지? 송이야, 지금 별이 우유 먹을 시간이잖아. 저쪽 가서 놀아. 응? 네, 엄마. 송이는 동생과 놀아주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혼을 냈어요. 엄마가 아기를 보느라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걸까요? 송이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혼자 조용히 그림을 그렸어요. 동생이 자는 모습을 예쁘게 그렸어요. 우와, 다 그렸다. 내 동생 별이 정말 예쁘네. 배고프다. 엄마가 간식을 깜빡하고 잠이 들었어요. 배가 고파진 송이는 혼자 부엌에 나가서 빵을 꺼냈어요. 그런데 송이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지 뭐예요. 별이가 깜짝 놀라서 울고 엄마가 화를 냈어요. 송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칠 뻔했잖니. 빵을 먹으려면 엄마를 불렀어야지. 아기가 놀라서 울잖아. 송이는 속상한 마음에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송이 마음도 몰라주고 혼내기만 해요. 엄마는 이제 송이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저는 그냥 배가 고파서 엄마가 피곤하니까 안 깨우려고 했던 건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미안해 송이야. 엄마가 깜빡 잠들어서 우리 송이 간식도 못 챙겨줬네. 아휴, 배고팠지? 엄마는 별이만 좋아하고 송이는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송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야, 엄마가 송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는 송이가 들고 있는 그림을 보았어요. 동생 별이가 예쁘게 자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와, 우리 송이가 동생 얼굴을 그렸네. 송이는 동생을 예뻐해주는 착한 언니구나. 엄마가 우리 송이 마음도 모르고 속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동생이 어려서 챙길 게 많다 보니 송이한테 소홀했지. 하지만 엄마는 우리 송이랑 별이랑 똑같이 사랑해. 알지? 네, 엄마. 저도 엄마랑 별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엄마는 송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송이도 엄마를 안아주었죠. 송이는 엄마 품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럼 엘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